자 이제 점점 희망을 봤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기서 올까기 좀 그런가. 아 올까기 좀 해봐야지 여러분들. 야, 하나씩 가자 그래. 공사 딱. 아 씨발. 아 진가로. 아 약가룡. 아 마지막 하나만 가리겠습니다. 또 뜰 수 있거든. 이렇게 손 공삼숙. 어? 와 존나 깜네 씨발. 아 진짜 나 뽑은 줄 알았다 진짜. 죄송합니다. 일단 이게 지금 한돌재료 씨 이게 한돌재료가 나왔다 이게. 아 열장으로 여기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. 근데 솥 지금 어쨌든 발사가 이슈 때문에 그 구구승엽에 지금 그게 많아요. 많은데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발사하기 어쨌든 그래도 뭐 마포톱 다 돼있고 뭐. 자 그럼 요거 그냥 요거 이거 한돌로 쓸까요 형님 이거? 어차피 형님 아 제가 또 기어 실수를 하네요. 또 잠재량 또 잘 띄워가지고 기어 실수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안 붙으면 또 보정을 올려야 되니까 조금 더 하고. 그렇지. 야 이거 한 40개 말이 나오긴 했는데 템빨이 안 좋아도 비벼볼 수 있는 거 뭔지 알지? 근데 RPG 게임들은 뭐 한 번에 좀 하는 게. 그리고 또 국대 재료도 넣어야 돼. 투쟁시 안 되고 잘못 누르면 안 된다 이거. 왜냐 핵타선 이거 뜨면 안 돼. 이거 있으면 안 된다. 솥! 야 핵타선 이거 엿먹이는 거라니까 이승엽한테. 아까 핵타선 안 뜨면 된다 했는데 엿먹이는 거라니까요. 끝! 형님! 형님 요거 원! 요거 뭡니까? 1, 1호, 1호!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메이저 2, 3 스킬 좀 아쉽긴 하네. 오! 됐다 형님! 형 요거는 어떤데? 약속의 팔의 황금색은 어떤데? 아... 이거... 16! 형님! 16을 그냥 쓰자 이거 지금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거. 아... 형 16, 10인데 26이야 그래도 라고. 아 알겠습니다. 요거는 그냥 매길게요. 다음으로 야 이거 비교해보자. 와 파워 132인데 순수 스탯 132인데 자 지금 배포의 스킬 보자. 이거 스탯을 랭첼 기준으로 보자. 랭첼을 어째 돌릴거니 말이야. 자 156이야 여러분. 156, 137, 발사가 지금 5대있고 와 이거 S 언제 띄우셨냐 이거.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딱 넣으면 와 160! 와 근데 막 완전 큰 차이는 없네 느낌이 그죠?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요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약속의 팔이랑 그죠? 그거야 왜냐면 이게 연도덱 때문에 그래 연도덱. 그러니까 연도덱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이래서 배포 얘기야. 배포 그냥 써도 되는구나 이게 보면 연도덱에서 큰 차이가 있네. 강화 성장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가 맞긴 하거든요. 근데 연도덱이 어쨌든 이펙트 다 받아버리니까 팀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 혼자 능력 6승 상승인데 국대 스킬로 얘 어쨌든 능력치 보정 받으면 더 좋긴 하겠죠. 139! 와 그리고 국대 스킬 요거 두 개까지. 와 너무 축하합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 요거는 쓰시다가 또 체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바꿀 수도 있겠네.